안녕하세요. 스맨파 코멘터리 MC 두락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옆에 계시는 한 분이 안 계시죠? 아, 이분이 오늘 굉장히 또 스케줄이 있으셔가지고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화면 너머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아껴주시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래도 저에게 좀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스맨파 코멘터리 지금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멘터리를 위해서 와주신 게스트분들 지금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오늘 3화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드러내주시죠. 저도 누군지 알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지금 막 오프닝을 땄기 때문에 얄짤이 없구나. 네네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영상이 굉장히 벌써부터 엄청나게 지금 파급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건 제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게 사실 마음에 걸려서 생각이 잘 안 되네. 사실 뭐 혼자서 너무 잘하시니까 네네네. 잘 하시리라 믿고 근데 너무 또 잘하시면 네. 제가 다음에 끼기 좀 그러니까 네, 적당히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뭐 뵐 수 있으면 뵙고 아니면 많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터리도 화이팅, 오빠도 화이팅. 자, 빨리 오늘의 댄서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댄서분들은 특별히 네 분을 모셨고요. 팀 이름이 네 글자입니다. 원, 밀, 리, 언, 니노 씨, 유메키 씨, 루트 씨, 그리고 오늘의 브리더 최영준 씨까지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밀리언의 브리더 최영준입니다. 원밀리언의 루키 루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밀리언의 유메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밀리언의 니노입니다. 예. 우리가 1, 2회도 그랬지만 3회가 굉장히 다이나믹했어요.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네, 미들 원 개그 다시 보고 싶은 크루들 좀 출연. 적대가 엄청 있는데요. 맞아요. 안 되지 않았어요. 네. 네. 어때? 와. 그리고 원 밀리언. 예! 예스! 예! 예스! 오케이. 우리 벼 좀 봐봐. 또 긴장돼. 가자. 볼 때마다 긴장. 내가 긴장돼. 진짜 기회는 한 번이니까. 맞아요. 나 지금 손에 땀나. 지금 보시면서 힘이 달라. 야, 저 마른 몸에서 힘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저는 이게 또 경쟁이긴 했지만 네 분이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몸에 걸릴 수 있다니까. 하잖아. 아니 있으세요? 있어요.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이런 거 처음 한 건데. 엄청 즐기면서 한 거예요, 얘가.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니, 저거 진짜 웃겼던 게 제가 형하고 박수 치면서 형 돌아오는데 이러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이 어때 안무 자체가 소화하기 힘든 안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좀 메인 댄서를 좀 선발하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유메키님 울고 계신가요? 유메키님 울고 계신가요? 왜? 그렇구나요. 아이고, 머리도 다 망가져가지고. 그니까 진짜 사력을 다한 거죠. 그렇죠.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눈이 띵띵 부었어. 코가 빨개졌어. 그러면 안 되는데. 미들 원 계급의 메인 댄서는요? 제가 진짜 안 되죠. 원 밀리언의 니노 유메키입니다. 원 밀리언의 니노 유메키. 원 밀리언의 니노 유메키. 여기서 서찬이 완전 아기처럼 울어. 잘했어. 오늘 이제 형이 잘할게. 형이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도 저희 밖으로 챙겨야 되는데. 아니, 그 HG형이 제가 원래부터도 아는 사이인데 형의 그 넉살이 원래 장난이 아니에요. 광기. 재밌으셔. 니노님 저희 같이 한번 해주세요. 니노님. 네, 일부러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친한데. 눈빛 보세요. 주면서. 감사링. 시합적으로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들 원 계급의 댄스 비디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렛고!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기대돼. 오! 떨려. 구성 너무 좋던데요. 아, 이게. 그죠? 응. 되게 모여서 하는 부분이 맞아. 너무 예쁘던데? 네. 사실 이런 렌즈 이런 컷이나 네. 그런 컷 전환들도 다 저희가 약간 맥키랑 네. 저랑 막 회의해서 감독님들한테 다 말씀드렸더니 반영이 다 됐던 거였거든요. 네. 여기 야. 좋아. 음악 분위기랑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야, 안무 진짜 잘 짠 것 같아.
제일 잘해. 석찬이 이런 거 진짜 잘하지 않아? 카메라 앞에서? 그니까요. 끼쟁이 끼쟁이. 오. 오. 고생했네. 오. 고생했어.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메인 댄서입니다. 오. 정말 각 계급별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벌이셨잖아요. 니노 씨와 유미키 씨가 바로 팀 어때가 만든 안무를 뒤로 하고 메인 댄서에 등극하셨단 말이에요. 어때가 처음부터 유미키 씨에 대한 견제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미들원 메인 댄서 선발 당시에 이 현장 분위기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네, 이제 어때 거 했을 때부터 그냥 맥키가 완전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맥키도 형 저 이거 뺏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무조건 제가 확실했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눈에 그 확신이 뭐였다고 해야 되나. 형 한 번만 믿어줘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어때서 더 견제가 엄청 맞아요. 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뽑 발표가 되기 전에 맥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맥키도 멘탈이 진짜 세서 잘 안 울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형으로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막 안 왔는데 갑자기 큰 형들이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형님, 형이랑 그 형이 형님 막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형들도 같이 오열하면서 나와서 저는 제가 더 오열을 했나 봐요. 유메키 씨는 더블크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번 눈물을 보여주셨는데 왜 두 번 우셨는지. 항상 저희가 뭔가 좀 형들을 뒷모습 보면서 뭔가 해왔는데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이라도 뭐 이만큼 해낼 수 있다. 그런 거를 뭔가 전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자기 몸을 자기가 제일 알잖아요. 그쵸. 제가 봤을 때 전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 마음에서 다 느껴진다. 이 네. 말에서 그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요. 같은 크루로서 우리 또 최영준 브리더님과 루트는 니노와 유미키가 메인 댄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또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일단 메인 댄서 될 거라고는 생각했어요. 연습하는 모습만 봐도 일단 텐션 자체가 그 춤을 출 때 나오는 표현력 자체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네. 저지들이 봐도 이거는 다른 크루들이 봐도 우리 팀에 맥키 형, 니노 형밖에 안 보이겠다. 그런데 이제 무대에서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 맥키 형이 우는 것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고 그래서 형들이 막 우실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인가? 다다음이라서 부을까 봐 못 울겠는 거예요. 와, 그 와중에 그걸 생각한다고? 그래서 전략적이다. 눈물이 나오는데 참았어? 그래서 이렇게 참았고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브리더 영준님은? 그러니까 어때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맞아요. 본인들 안무니까 우리한테 승산이 있다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불렸을 때는 진짜 세상을 얻은 기분? 왜냐면 너무 미안했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계속 내가 뭔가 팀을 위해서 뭔가 못하는 것 같아서 누군가 이거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았어. 간절했는데 완전 간절했는데 유메키 니노 부르는 순간부터 모든 게 해소되는 우리가 가져왔다. 진짜 너무 기뻤어요. 진짜로 코멘터리를 하면서 아,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이죠. 댓글을 댓글. 한번 와. 살펴볼 건데 평소에 댓글을 잘 보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는 진짜 다 보거든요. 유튜브, 인스티즈, DC 터 쿠 여기까지 전 다 봐요. 와. 그게 너무 그냥 재밌어요. 일단 좋은 글이든 안 좋은 글이든 이렇게 스웨파를 통해서 댄서들한테 쏠리는 관심 너무 감사하고 또 작은 또 하나의 발전인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그 커뮤니티 운영자급 원밀리언에게 달린 재밌는 댓글들을 뽑아왔거든요. 무관절 연체동물 듀오를 사랑하게 됐어. 루트 유메키 조합 좋아. 춤출 때 뭔가 관절? 그러니까 어따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도 샵 갔다 왔는데 머리 해주시는 선생님이 예매기님 관절 있냐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작년 수업할 때 엠마가 있었던 맞아 맞아. 올해는 이제 유메키와 루트가 실제로 엠마 누나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어요. 아 허리를 어떻게 하면 더 꺾을 수 있는지. 진짜 앞에 누가 있던 상관하지 말고 진짜 정신이 나간 것처럼 쳐야 된다 이래서 네 그러셨습니다. 사실 저는 많이 걱정했거든요. 아 이게 춤인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혹시라도 망하네. 너무 기교적으로 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려를 하신 거네요. 네네 좋게 봐주셔가지고 지금 보면 사실 되게 쑥스러워하는데 음악 딱 들어가고 그 전투 모드가 접신. 있거든요. 시작을 보통은 딱 사람들은 딱 여기를 보고 시작하면 유메키는 이렇게 시작을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최영준은 트릭스한테 반한 듯 대댓글로 영준 아재는 트릭스 와우 포인트마다
턱 빠지시네. 아마 댄서라면 트릭스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강이니까. 네. 근데 그 친구의 춤을 실제로 본다는 자체가 너무 영광이었고 뭐 하나 안 할까 막 이렇게 집중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트릭스한테 반하지 않았어요. 저는 넉스한테 반했습니다. 넉스는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또 브리도 같이 했잖아요. 네. 사람 자체가 너무 매력있어요. 넉스씨에게도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넉스한테요? 자주 마주쳐가지고 이제 좀 말을 놓을 때가 된기는 한 것 같은데 진짜 놓기가 힘들어. 왜 그럴까요? 좀 무섭기도 해요. 넉스 아시죠? 아, 알죠 알죠. 말 놓으세요? 아, 다행히 지금처럼 몸이 안 커질 때 알아가지고. 이럴 때 알았구나. 지금 알았다라면 만약에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으면 저는 길 돌아갔고. 점점 커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댓글을 저희가 한번 쫙 살펴봤고 두 번째 VCR을 저희가 함께 보시죠. 와, 아, 촬영날이네. 오? 헐! 빠밤. 와, 진짜 배워. 폰트도 저 보셨죠? 무서워. 핏빛. 누구를 정하는 건가? 저희가 고른 워스트 댄서는 샤인킹즈의. 아, 근데 진짜 미안했어. 진짜 미안했어. 그럴 것 같아요. 막상 저렇게 저희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Ambitious 우태가 지목할 두 번째 워스트 댄서 후보는 누굴까요? 구성이 나와 있는데부터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나온다 나온다. 자, 아무 완성이 안 돼 있어. 계속 그냥 서 있게 만드니까. 아, 나 왜 이렇게 못돼 보이냐. 혹시 마지막 앵글은 이렇게 비트는 건가요? 정면인가요? 인규랑 넉스는 원투를 쓰는 거 좋아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과거 자신에게 좋아요. 네. 사실 동작만 알려주는 거는 어느 선생님이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더 알려줘야 돼요. 아, 말투 왜 저러지? 아니, 나 저 접어주는 거는 우태를 위해서. 우태를 위해서. 우태 서 있으니까 접어서 가자라는 얘기였어요. 정리했죠. 메인 댄서가 영준이 형으로 돼야 되는 거.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런 말을 그냥 안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나쁠 수도 있고. 동양인데. 워스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저희 팀 워스 받으면. 진짜 미안해. 돈만 있어도 좀 참고해야 돼. 지금부터 브리더 계급의 댄스 비디오 모니터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영상 진짜 멋있어요. 아까 접어주는 거 있잖아.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접어야, 접어야 제가 보이니까 접자라는 얘기였어. 야, 근데 우태 이거 찍으려고 3일 굶고 온 거야. 아예 안 먹고 물만 마시라. 가수지라. 자,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똥줄 타네. 지금도 똥줄 타! 제가 지목할 두 번째 워스트 댄서 후보는 원밀리언의 최영준님입니다. 원밀리언의 최영준님입니다. 아, 나 이제 왜 돌았는지 알아? 눈물 쏟아질 뻔했어, 진짜. 그래서 돌았던 거야, 순간.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약간 좀 배신감이 좀 들고요. 이 말 하지 말걸. 이 말 하지 말고 그냥 배틀하겠습니다 딱 이랬었어야 돼. 메인 댄서도 아닌데 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 아, 멘트가 너무 별로다. 그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워스트 댄서입니다. 딱 두 개네요 키워드가. 네. 메인 댄서, 메인 댄서와 워스트 댄서. 워스트 댄서. 3회의 분당 시청률 최고의 1분. 와. 와.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요. 예. 원래 저희 부모님이 예. 10시 되면 주무세요. 12시 반에 전화 왔어요. 그 뭐하는 놈이야? 이러면서. 우태가 진짜 잘했어요.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이걸 찍어야 되는데 그 불안함이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으면 안 됐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러므로 해서 비디오가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네. 킹키를 위해서 제가 만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부분을 우태가 제 안무를 넣자라고 얘기를 해서 킹키를 제가 이제 앞에 세워가지고 이 사랑과 전쟁을 킹키를 시킨 거예요. 아, 근데 이 파트 안무가 진짜 좋아요. 네. 약간 포인트가 딱 됐네요. 그게 사실 뜻이 있어요.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저는 그 네. 가사를 너무 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트 반개를 만들어요. 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쟁이잖아요. 총이 들어가요. 이게 깨지면서 물어요.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목을 그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과
전쟁을 제가 킹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킹키가 했습니다. 심지어 킹키가 혓바닥 막 여기까지 꺼냈어. 저렇게 만족을 하시고 계신 와중에 두 번째로 드릴 질문이, 최영준 씨는 워스트 댄서들고 진짜 화가 난 것 같던데 당시 신경은? 그럴 만도 했다 라는 느낌도 사실 조금 있어요. 저도 이제 디렉터를 해본 입장으로서 사실 조금 알아줄 줄 알았어. 조금은 알아줄 줄 알았어. 근데 솔직히 팀원분들 예상 못했죠? 저희도 근데 아지도에서 한번 연재현이 얘기 하지 않았어요? 형이 형 될 것 같다고. 자기 될 것 같다고. 그때 두혜가 진짜 찐으로 나한테 정색했어. 맞아. 형 참아요. 형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형 제가 알았어. 그리고 염실 가서 이렇게 숙이는 거 어때요? 자, 3화에서는 결국 워스트 댄서 결정 배틀이 펼쳐졌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리더가 스트릭스 형이 나올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했어. 그래서 와 이거 형들 진짜 이겨났구나. 근데 결과가 앰비셔스 쪽이 이겼어. 됐단 말이에요. 앰비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팀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예상하지 못하는 그룹. 솔직히 말해서 마트를 하기 직전까지는 아 이거는 프랑킨스 이기겠다. 오, 다들 아, 거의 다 그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탁 마트를 시작하자마자 그 이거 오르겠다. 네. 저도 근데 사실 앰비셔스 거를 딱 선택했거든요. 진짜 속았다. 우리가 근데 나도 앰비셔스 했을 때 까먹어 온 거야. 그냥 너무 신나가지고 같이 하고 잘한다 이러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아 맞다 우리가 쟤네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 호환 씨가 한번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네, 눈을 피하셨다가 막상 무대 했을 때는 한 팀처럼 저 막 이러고 있고 난리 났는데 저는 처음에 호환 씨가 원밀리언 쪽으로 향할 때 아 뭔가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나? 아 저희한테 아마 이러면서 오셨을 거예요. 네. 딱 이렇게 쳐다볼 때부터 눈에 장난기가 엄청 가득. 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럴 때 무장해제가 확 때려. 맞아. 그래서 바로 하트 전략이고 뭐 없이 그냥. 3화와 관련된 원밀리언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약간의 어떤 스포일러를 요청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4회가 제일 재밌을 거예요. 4회 더 재밌어요? 네. 백업 댄서의 진실이 이제 밝혀지지 않을까. 이게 키워드로 딱 설명해드리면 개도 있고 구조물도 있고 완벽하게 처참하게 구조물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코멘터리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땠는지 한 분 한 분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랑님의 그 언변에 언변 여기 저는 다 써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지? 두랑님 춤추는 거 좀 넣어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댄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하셔서 근데 진짜 춤 잘 추시거든요? 약간 한 4초? 4초면은 악기가 잠깐 멈추고 기다리는 거 같아요. N행시를 하면서 N행시? 네. 원밀리언 사이 그러면은 이거 한 글자씩 가볼까요?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원 밀리언 크루가 두 번째 밀! 아무것도 안 줘. 밀라빈 형처럼 리! 이걸 저희의 브리더가 언! 언제 보실 거예요? 매주 화요일 10시 20분 트랜파에서 원 밀리언을 지켜봐 주세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